안녕하세요. 이번에 진행할 세미나의 주제는 Introduction to Continual Incremental Learning입니다. 본 세미나의 발표를 맡은 문석호라고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김선범 교수님 지도하에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로는 Continual Incremental Learning, Self Semi-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Anomaly Detection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연락하실 내용이 있으면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메일로. 다음은 본 세미나 자료를 만들면서 많이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아래쪽 주소에 들어가면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방문.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al Learning에 대한 인트로덕션 부분인데요. 현재의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은 특정 태스크에서 매우 이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인간의 분류 성능을 이미 뛰어넘었으며 아래쪽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 2020년도까지 성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앞서 예시처럼 이미지 내에서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인퍼런스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인간과 유사한 인공지능, 이것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총세 가지의 한계점으로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며 놀리지가 축적, 이동되지 않는다는 단점. 그다음 두 번째로는 현재 풀고자 하는 문제 상황, 예를 들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 상황이 클로즈 월드를 가정하고 있어서 데이터가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실제 현실 상황에서는 좀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번 이제 거대 그 이미지 셋을 가지고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저희가 원하는 인퍼런스 단계에 적용한 후에 해당 모델이 새롭게 학습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ontinual Learning이라는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사실 그 인간들은 이미 Continual Learning이라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뭐 청년, 장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과거의 지식들이 이제 날아가지 않고 꾸준히 축적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놀리지가 이렇게 쭉 트랜스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 인간의 학습 방식에 대해서 컨티뉴얼 러닝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 혹은 딥러닝 관점에서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컨티뉴얼 러닝은 트레이닝 셋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개의 순차적인 시퀀셜한 그 태스크들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Continual Learning의 특징으로는 말 그대로 데이터 스트림 형태로 들어온 상황에서 학습 방식을 의미하고요. Knowledge Base라는 것의 Knowledge를 측정하는데 Knowledge라는 것은 기존 태스크들, 시간적으로 앞선 태스크들의 어떤 정보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놀리지들을 각 태스크별로 교차해서 트랜스퍼를 진행해 줘야 되고요. 방향은 포워드나 백워드 전부 진행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티뉴얼 러닝을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데이터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단점, 클로즈 셋 상황에서의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그 문제 상황에서의 세 가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도 이제 인간처럼 컨티뉴얼 러닝 방식을 좀 채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로 여러 개의 이제 시퀀셜한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이제 학습시키는 경우에 이제 현재 태스크, 예를 들면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시키면 이전 태스크들의 정보, 뭐 놀리지 이런 웨이트들을 잃어서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이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1989년 맥클로스키와 코헨이 이제 처음 논문에 소개했고요.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형태의 이제 학습 구조에서는 종종 나타나는 문제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과거의 정보들이 지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인간의 학습 방식처럼 기존 지식은 없어지지 않으면서 새로운 태스크들에 대한 그 정보를 습득해 낼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태스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태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MNIST 데이터셋을 예시로 사용해서 2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5개의 태스크를 도식화한 것인데요.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0과 1을 분류하는 그 문제를 태스크 1, 2와 3을 분류하는 걸 2, 그래서 쭉쭉쭉 해서 태스크 5까지 나열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스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태스크 5까지 학습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요런 태스크 앞쪽의 정보들이 어떻게 잘 날아가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컨티뉴얼 러닝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은 태스크 인크레멘탈 러닝, 그다음에 도메인 인크레멘탈 러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스 인크레멘탈 러닝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컨티뉴얼한 상황, 그러니까 태스크가 계속 증가하고 어떤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문제 상황에 좀더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별해 두었다고 좀 보시면 될 자세히 것 설명을 같습니다. 드리면, 태스크 인크레멘탈 러닝은 이제 태스크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5까지 학습이 완료된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하나 있을 텐데요. 이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예를 들면 태스크 4를 딱 선정을 해서 지금 6딱 보여주고 이게 이제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를 맞춰봐라. 그래서 그렇게 잘 맞추면 당연히 이제 그 과거의 정보들이 남아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 태스크들의 정보가 남아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보는 게 이제 태스크 인크레멘탈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메인 인크레멘탈인데 각그 숫자들 이런 0, 1 이런 숫자들은 분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도메인이 이제 다르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태스크별로 도메인이 다른데 쭉 학습한 최종 뉴런넷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이 태스크 구분을 없애고 딱 어떤 숫자를 보여줬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클래스에 들어가는지 두 번째 클래스에 들어가는지만 맞춰봐라. 그러니까 first인지 second인지만 맞추봐라. 도메인이 다른 상황에서도 이제 강건한 모델이냐 이런 걸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클래스 인크레멘탈 러닝인데요.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쭉 학습한 마지막 뉴런넷을 가지고 이번에 태스크 구별을 다 없애고 이 안쪽에 있는 이 0, 1, 2, 3 9가지의 클래스를 합칩니다. 그래서 총 10가지의 클래스를 주고 보여준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맞추는 이제 10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그 지금 학습한 어떤 최종 뉴럴넷이 앞쪽의 정보를 잘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메인 인크레멘탈이나 클래스 인크레멘탈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추가적인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미지가 아니고 어떤 텍스트로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메인 인크레멘탈의 예제인데요. 어떤 하나의 태스크는 카 리뷰를 자동차 리뷰를 긍정 혹은 부정으로 분류하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스크가 그리고 두 번째 태스크는 카메라 리뷰를 긍정이나 부정으로 분류하는 태스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태스크는 계속 동일한데 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도메인이 바뀌는 경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클래스 인크레멘탈은 도메인은 피그나 치킨, 쉽으로 이제 애니멀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태스크는 이두 가지 피그나 치킨을 구별하는 것에 모델이 학습을 했다면 두 번째 모델은 이제 쉽을 분류하는데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 학습된 모델이 피그, 치킨, 쉽을 다 구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클래스 인크레멘탈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나리오 중에서 이제 태스크 인크레멘탈 시나리오에서 그렇다면 이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나 아니면 앞서 설명드렸던 놀리지 포워드 트랜스퍼 상황을
태스크 순차적인 순서와 퍼포먼스의 어떤 관계로 좀 도식화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태스크 1이 먼저 학습됐을 때, 이쪽에 보이시는 이 보라색이 태스크 1의 성능입니다. 당연히 이제 태스크 1을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태스크 1의 성능이 좋고 나머지 2, 3에 대해서는 거의 랜덤한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고요. 이제 이 다음 순차적으로 태스크 2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계속 혼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태스크 2라고 보시면 태스크 2에 해당하는 인풋 데이터들을 학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2에 대응하는 데이터가 이제 추가 확보돼서 이제 뉴런넷을 학습시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태스크 2에 맞는 데이터가 들어와서 성능이 이제 매우 좋아지나 기존의 태스크 1의 성능이 한40 정도가량 저하된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태스크 3 데이터가 들어와서 3를 학습하게 되면 태스크 3의 성능은 좋아지지만 나머지 1, 2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이제 카테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컨티뉴얼 러닝 상황에서는 뭐 백워드 트랜스퍼도 있고 포워드 트랜스퍼도 있는데 이제 놀리지가 전달될 때 기존의 태스크 1의 성능도 유지되고 태스크 2의 성능도 이런 식으로 유지되면서 그 앞선 이런 태스크 1, 2의 놀리지들이 태스크 3 성능에도 영향을 주어서 태스크 3의 성능이 조금 더 증가하는 이런 포워드 트랜스퍼한 상황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지금 태스크 인크레멘탈 시나리오 상황이고요. 놀리지들이 전파되면 그 기대하는 퍼포먼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스크 인크레멘탈, 도메인 인크레멘탈, 그 다음에 클래스 인크레멘탈을 각각 이제 논문들에서는 비교를 하고 있고요. 시나리오를 선정을 해서. 그러면은 난이도가 그 논문 그 결과표를 보면은 태스크, 도메인, 클래스 순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 결과에서 보면 베이스라인이라고 있는데요. 이 베이스라인은 여기 보시면 오프라인이라고 되어 있고 어퍼 바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이제 순차적으로 스트림 형태로 들어오지 않고 그 최종 모든 마지막 태스크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가지고 학습시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개념 중에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그 여러 개의 아웃풋을 내뱉는 멀티태스크 러닝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능의 최대치 상방이라고 보고 이제 많은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어프로치들의 뭐 레귤러라이제이션, 리플레이, 뭐 다양한 어프로치들로 접근을 해서 보시면 성능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저희가 태스크 인크레멘탈, 도메인 인크레멘탈, 클래스 인크레멘탈 정의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고 이제 알았고 각 정의에 대해서 이제 각각 논문들이 성능을 내뱉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 그럼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방법론은 크게 이제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베이스, 그다음에 리플레이 베이스드, 그다음에 아키텍처 베이스드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세 가지는 뭐 완전 정형화된 구분 방법은 아니고 이제 논문마다 혹은 도메인마다 뭐 비전 쪽이나 뭐 NLP 쪽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 제약식을 걸어서 하는 그 접근 방식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로스 펑션에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해서 중요한 웨이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굉장히 이전에 태스크들에서 학습된 웨이트들의 그거를 그 손실을 방지가 날아가는 것을 방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포게팅을 방지하는 그 아이디어이고요. 그 리플레이 베이스드 알고리즘은 예를 들면 어떤 메모리 실제로 사용 가능한 뭐 메모리 용량을 사용해서 트레이닝 셋에 어떤 서브셋을 저장해 둡니다. 그래서 이 저장해 둔 것을 나중에 활용을 해서 조금씩 오래된 태스크들의 성능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그 아예 메모리 쪽을 사용하지 않고 그 기존의
데이터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겐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올드한 그 태스크들의 데이터들의 어떤 그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만들어 두고 이걸 활용해서 이제 웨이트를 보존하는 형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모델 구조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하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컨티뉴얼 러닝, 그다음에 카타스트로피 포게팅을 막는 방식인데요. 뭐좀 단순한 방식으로는 뭐 태스크가 다섯 개면 각 태스크에 맞게 그 서브 네트워크를 가져서 그냥 뭐 나머지 태스크 학습할 때는 앞선 태스크들을 프리즈 해주고 해가지고 뭐 네트워크가 계속 이제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용량이, 그래서 그런 서브 네트워크를 가지거나 이제 그게 조금 용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네트워크들이 다이나믹하게 익스펜더블 하는 형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일 때는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어떨 때는 확장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그 컨티뉴얼 러닝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인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분류 문제다 하면은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어큐러시나 뭐 아니면 어노멀리 태스크의 경우는 뭐 F1 스코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각 태스크에 좀 적합한 이제 매트릭들이 있습니다. 근데 컨티뉴얼 러닝은 애초에 이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 시나리오에 대한 성능을 보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그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좀 선언해주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숫자들의 성능이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시 이제 태스크가 왼쪽에 아래로 쭉 내려갈수록 트레이닝 순차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태스크와 데이터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쭉 이제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태스크가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 5까지 학습되었을 때 어떤 하나의 뉴럴 넷이 테스팅 태스크, 그러니까 태스크 1을 한번 학습을, 테스트를 해보면 그때 나오는 성능이 R 5,1, 그다음에 그렇게 최종된 뉴럴 넷으로 태스크 2를 한번 학습해 볼 때는 R 5,2 해가지고 태스크 5까지 학습시킨 모델이 가질 수 있는 성능은 이렇게 쭉 다섯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숫자의 평균을 낸 것이 여기 보이시는 어큐러시의 에버리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컨티뉴얼 러닝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정의,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들을 상정하는지 총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알고리즘 그 방식들이 있는가 해서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방식, 그다음에 리플레이 방식, 그다음에 아키텍처 방식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첫 번째인 레귤러라이제이션 방식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처음에 나왔던 논문이자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논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엘라스틱 웨이트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올드 태스크들에서 학습된 웨이츠들이 이제 이번 현재 뉴 태스크의 학습 시에 어떤 변화하는 정도를 좀 제약하게 되면 기존에 남아있던 웨이트들이 좀 남아있게 돼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페널티를 주지 않게 되면은 아래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연한색이 태스크 B인데요. 태스크 B에 최적화된 그 바운더리입니다. 그래서 태스크 B에 그냥 최적화되게 웨이츠들이 다 이동해 버립니다. 페널티를 주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건 컨티뉴얼 러닝이라기보다는 어떤 태스크 B에 적합한 그냥 모델이 하나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그 이쪽에 EWC라고 쓰이는 요 공통된 부분으로 최대한 그 파라미터들, 웨이츠들이 이동하게끔 제약해주는 형태의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인 EWC의 수식이나 최종적인 로스를 간단히만 살펴보면 먼저 그 조건 확률을 좀 서술해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최적의 그 옵티마이즈된 파라미터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D가 기본되고 데이터가 기본되고 어떤 원하는 파라미터 세타를 옵티마이즈 해주는 어떤 식을 서술하고 이걸 이제 최적화 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왼쪽 식을 오른쪽처럼 이제 베이지안 룰을 통해서 서술할 수 있고 두 번째로가 좀 중요한데 첫 번째 태스크 A에서 학습한 후에 이제 포스테리어, 그러니까 데이터 A를 넣고 나온 이 포스테리어 값이 그 다음 B한테는 이제 프라이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태스크에는 사전 확률이라서 그러면 여기 이제 원래 사전 확률 자리에 그 A 데이터에 이제 사후 확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같이 쓸수 있고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는 이제 라플라시안 어프로치메이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최종 로스를 나타냈는데요. 그러면 최종 로스는 그냥 그 현재 태스크에 이제 당연히 로스도 줄여야 되고 이제 이렇게만 줄이면 로스 B, 그러니까 B 데이터에 최적화되기 때문에 이제 A와 좀 연관성이 있는 웨이트들은 좀 살려놔라 해서 뭐 중요도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여기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했다고 간단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들이 늘어날수록 결과표를 보시면 태스크들이 늘어날수록 EWC는 거의 이제 성능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평균 성능이 다른 알고리즘은 이제 태스크 수가 늘어날수록 어떤 성능 면에서 조금 저하되는 것을 볼수 있어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어떤 카타스트로픽 프로젝팅을 맞는데 조금 효과적이다라고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리플레이 베이스드 어프로치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아까 이제 제가 리플레이 베이스드 뭐 어프로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간단히만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레이 베이스드 알고리즘들은 이제 어떤 조그마한 용량 이제 메모리를 확보해 줍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안에 이전 태스크들의 데이터들 그때 학습에 사용했던 데이터들을 조금씩 다 저장해 두는 건데요. 그래서 그 저장해 둔 걸로 학습을 해서 기존의 이제 놀리지들이나 웨이트들을 잃지 않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태스크 수가 많아질수록 보관해야 하는 이제 트레인 세트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메모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는 인간의 뇌의 학습 방식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해마 뇌 속에 있는 해마는 좀 빠른 속도로 단계 기억을 담당하고, 이게 이제 여러 번 리플레이 되면 심피지레라는 곳에 넘어가서 장기 기억이 되는 저장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고 이거에서 모방을 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에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너럴티브 모델, 그러니까 GAN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기존의 그 데이터들을 메모리에 저장하지 않고 어떤 뉴럴 넷을 통해 학습한 레이턴트 벡터를 통해서 그 레이턴트 벡터가 어떤 이미지건 어떤 인풋 데이터들을 제너레이트 해주는 형태로 이제 메모리를 대체하는 형식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DGR, Deep Generative Replay라는 모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태스크마다 스칼라라는 것이 이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칼라 안에는 제너레이터와 이제 솔버가 위치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 제너레이터는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GAN 알고리즘의 제너레이터와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만드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너레이터 로스도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 그 로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다른 부분은 이제 현재 태스크,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 인풋과 이전 태스크들의 그 리플레이드 된 인풋 X 프라임이 섞여서 모든 인풋 데이터를 반영하는 제너레이터로 학습이 되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커런트 현재 인풋 X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로 나온 X 프라임 요거가 이제 새로운 스칼라를 만들 때 제너레이터로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솔버는 예를 들면 각 태스크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역할이라고 썼는데요. 이제 뭐 분류 문제다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하는 어떤 뭐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
분류를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X, 현재 X와 현재 Y만 필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제너레이터로부터 나온 요 X 프라임을 인풋으로 넣어서 나온 Y 프라임까지 전부 사용해서 요런 X, Y 세트와 쌍과 X 프라임, Y 프라임 쌍을 사용해서 이제 솔버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이제 이전 태스크들의 정보를 반영하는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왼쪽 텀이 이제 현재 태스크 그 지금 말씀드린 X, Y 넣어서 학습하는 거고, 여기 두 번째 텀이 X 프라임 넣고 Y 프라임 나온 것으로 학습하는 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학습을 해서 이제 최적의 세타를 찾는 그게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쪽에서 보이시는 게 이제 성능인데요. ER은 exec replay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너레이터가 이제 완벽하게 학습이 됐다고 가정한 형태에서의 이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 제너레이터로 나오지 않고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과 레이블을 활용을 해서 학습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어퍼 바운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거와 거의 흡사하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가 성능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키텍처 베이스드 알고리즘인데요. 2016년에 이제 딥마인드라는 연구소에서 나온 프로그레시브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모델 구조 관점에서 이제 놀리지 트랜스퍼를 좀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로 나왔고요. 어떤 식으로 트랜스퍼를 하게 되냐면 이제 레터럴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옆으로 이제 어떤 널리지들을 트랜스퍼 해준다, 웨이트들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좀 간단한데요. 각이한 축이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스크는 뭐 예를 들면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어떤 레이어 개수, L개의 레이어 개수가 있고, 첫 번째 태스크를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태스크 2를 이렇게 쭉 학습시켜야 되는데, 그때 학습시킬 때 여기 이제 웨이트들의 앞선 웨이트들, 그러니까 태스크 1의 웨이트들을 이 다음 요그 다음 태스크에 이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웨이트들을 넣어주는 거고요. 그 웨이트 넣어주는 식은 간단히 오른쪽 아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내 태스크뿐만 아니라 그 이전 태스크의 정보까지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더해줘라,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듀얼 넷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듀얼 넷은 2021년 뉴립스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제 이건 아이디어가 조금 좋아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DGR이라는 그 논문에서도 소개된 개념인데요. 장단기 기억에 대한 인간 뇌의 학습 방식, 이게 이제 보조적인 어떤 서로 상호 보완적인 학습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이제 해마는 빠르고 개별적인 단기 기억을 담당하고, 심피질이라고 불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 뇌에서는 두 가지 부분이 상호작용하면서 놀리지가 얻어지고 더 강화되는 형태로 이제 아래 그림처럼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뇌과학 쪽에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차용을 하여서 이제 해마와 심피질에 각각 해당하는 그 네트워크들을 뉴런의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는 빠르니까 패스트넷, 심피질은 느리니까 슬로우넷 정해주고, 이제 백보는 레즈넷 사용하게 됩니다. 슬로우넷은 데이터의 어떤 일반적인 피처를 좀 추출하고 좀 어떤 점진적인 놀리지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슬로우넷이라고 명했고,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 그 중에서도 이제 바로 트윈즈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추출된 여기 피처들, 슬로우넷의 피처들을 패스트넷에 이제 피처 어댑테이션 해주고, 피처 어댑테이션 방식으로 전달하게 되면
패스트넷에서는 현재 태스크의 인풋과 레이블이 들어올 텐데, 요거를 피처들이 여기 이제 어댑테이션 한 상태에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자들이 논문 그 성능에 제시한 것처럼 성능도 우수하고 기존 인간의 뇌 학습 방식도 어떤 아키텍처로 구현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이제 의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전 태스크들의 이제 에피소딕 메모리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리플레이 방식이고요. 이제 리플레이 방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성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듀얼넷의 그 결과 정리해본 부분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기존 세미나 자료에서 없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플릿 미니 이미지넷 TA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TA는 태스크 어웨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태스크 아이디가 주어졌을 때그 태스크 내에서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기존 태스크 인크레멘탈 방식과 유사하고요. TF는 이제 태스크 프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학습된 뉴럴넷이 태스크와 무관하게 어떤 클래스인지를 맞추는 그런 성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기존의 태스크 인크레멘탈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지표들도 어큐러시에서 이제 뭐 forgetting measure나 아니면 learning accuracy라는 다른 지표들도 활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바로 트윈즈를 사용을 했는데요. 뭐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에서 유명한 뭐 심클리어 나뭐 BYOL 이런 것들도 연구자들이 논문 저자들이 실험을 병렬적으로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센터에서는 심클리어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연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것은 이제 다이나믹 익스펜더블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제 이 해당 논문은 애당초에 이제 클래스 인크레멘탈 상황을 풀고자 이제 제안이 되었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T시점에 태스크를 학습할 때 아래 그림과 같이 보시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시점이고요. 맨 아래가 이제 T시점입니다. 그래서 T시점에선 당연히 이제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학습할 수 있는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 구조가 FT가 이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렇고 이제 1부터 T1까지는 이제 Feature Extract의 Weight를 이제 고정해 둡니다. 그러고 이제 인풋 데이터를 각각의 익스트랙터를 다 통과시켜서 나온 그 모든 T에 대한 피처를 이제 컨캣하게 되면 이제 U라고 하고요. 그 U는 이 식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새롭게 학습된 그 현재 그 피처 익스트랙터의 피처와 나머지 그 기존 프리즈된 피처 익스트랙터의 피처를 컨캣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캣된 피처를 가지고 현재 시점 t에 대해서 클래스를 분류하는 클래시파이어 h를 선언을 해서 이 u를 넣어주고 요걸 이제 학습해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제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를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로스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요렇게만 하지 않고 그 올드와 뉴를 좀 구별해 줘서 그 컨티뉴얼 러닝, 카타스트로피 포게팅 개념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 올드 앤뉴 태스크를 분류하는 이제 보조적인 로스를 더하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익스펜더블 리프레젠테이션 쪽에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통합된 피처를 가지고 클래스를 분류하는 그 클래스 인크레멘탈 상황에서 로스, 그 다음에 요거는 보조적인 로스를 추가하였고요. 이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처가 이제 T마다 학습이 되기 때문에 피처 익스트랙터가 이제 T마다 학습이 되기 때문에 좀 모델이 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모델을 위해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의 이제 채널 수를 좀 줄여보자 해서 이제 스파시티 로스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스파시티 로스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 마스크드 레이어를 활용해서 어떤 안 쓰는 채널들을 줄여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좀
컨티뉴얼 러닝에도 효과적이면서 모델 그 카파시티도 만족하는 모델이 나오게 된다 볼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 로스는 앞서 소개시켜드린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와 스파르시티 로스까지 추가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관련 알고리즘과 최신 알고리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좀 정리하면 본 세미나에서는 이제 현실 문제 상황에서 컨티뉴얼 러닝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대두되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요 용어나 어떤 현재 그 시나리오 상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모델에서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 태스크로 뉴럴넷을 학습시키게 되면, 과거의 정보들이 이제 날아가는 catastrophic forgetting 현상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초기에는, regularization based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로스 텀을 통제하고, 원하는 형태로 그레디언트가 가기를 이제 바라는, 알고리즘들이 나오다가, 뭐 최근에는 이제 이런 어떤 뭐 하나의 그 베이스드 방법이 아니라 뭐 리플레이에다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도 하고 여기다가 뭐 다이나믹 아키텍처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다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뇌과학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어떤 뇌가 학습하는 방식, 그래서 해마나 장기 단기 기억 이런 것들 도입해서 그걸 모방한 뭐 아키텍처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현실의 컨티뉴얼 러닝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할 텐데, 아직까지는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익스페리먼트를 보면은 아직까지 뭐 이미지에서 어떠어떠한 클래스를 나눠놓고 계속 순차적으로 새롭게 이제 들어오는 상황, 뭐 예를 들면 뭐 퍼뮤트 해가지고 되는 상황 아니면 뭐 노이즈 조절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추후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나 익스페리먼트들이 나와서 좀 고난도의 그 상황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식으로 발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산업공학과 출신으로서 이제 이런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 모델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학습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장에 적용해 볼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래 그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